갑자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이은영 소장님을 뭐 방송에서 저희 출연을 뭐 못하게 한다. 정신들을 차려라. 응? 이은영이 뭘 잘못했냐? 이은영 소장 같이 우리 친노 친문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원희룡 출연해갖고 그쪽 방송사 의도랑 좀 다르게, 응? 응? 그쪽 방송사 의도랑 좀 다르게 질문을 했다 그래갖고 이은영 소장님이 지금 굉장히 위축됐어요. 위축. 응? 왜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지도 못하고, 응?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응? 이은영 소장님이 얼마나, 응? 오로지 노무현 정부에서 5년 일하고 문재인 대통령밖에 모르고, 응? 이재명 도지사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응? 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응? 왜 그러세요? 응?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응? 그분이 성품이 그러셔갖고 누구 나오면 모진 말을 못하고, 응? 그럴 뿐이지. 그렇게 하면서 저쪽 사람들 한명두명 응? 나중에 유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있잖아, 제가. 응? 저는 이상한 저 제가 이상한 사람들이랑 방송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응? 제가 이상한 사람들이랑 방송하는 거 봤냐고, 10년 동안. 응? 내가 왜 다른 방송 안 나가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알잖아요. 응? 네가 뭔데? 나 개총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녀사냥하지 마시고 응? 좀 넓게 보셔서 응? 그 다음 방송도 보시고 우리 측 사람들 나왔을 때 방송도 보시고 좀 그렇게 여러분들 응? 좀 외연확장하려 생각을 하셔야지. 응? 이은영 소장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이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뭐 이은영 소장님 그 시청률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 응? 그 100명 정도 봤었다며. 근데 그걸 갖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은영 수박이니 뭐니 그딴 소리라고 다녀. 이분 수박 아니에요. 이분 오리지널 우리 편이에요. 좀 제발 그러지 마셔라. 알겠죠? 왜들 그러신데? 좋은 분왜 이분 이은영 소장. 10원의 데이터 여론조사 이은영 소장. 제가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랑 제가 방송할 사람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랑은 저는 일확 천금을 줘도 저런 방송 못해요. 응? 잠깐 이은영 소장님 전화 한번 해볼까? 요즘 되게 속상하신 것 같은데 왜 사람한테 그래? 응? 그러지 말자. 응? 좋은 이은영 소장님 전화 한번 해볼까? 네, 해도 돼. 12시도 안 됐는데 뭐. 여보세요? 네, 아, 개청수님. 방송 보고 계셨어요? 아, 네, 보고 있죠. 방송 하시면 항상 보죠. 그래요? 네. 아니 좀왜 이렇게 위축되셔갖고 응?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을 한것 같아요. 실망을 뭘 끼쳐드려가지고. 잘못을 해요? 원래 사람 웃어다놓고 뭐라고 모진 말 못하잖아요. 아, 나는 또 개청수님한테 분명히 이제 상의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저한테 상의를 같아갖고. 주셔갖고 저는 무조건 하시라 그랬어요. 응? 네, 맨날 근데 확실히. 우리끼리만 방송하면 뭐해? 응? 근데 그게 확실히 저는 이렇게 또 상대를 놓고서 방송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패널로만 오셨다가 옆에서 리드를 해야 되니까 좀 모진 말을 못 하시잖아. 아, 우리가 그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이정 소장님 워낙 성품이 좋으시고 저 같으면 어? 뭐 혹시 뭐 지금 뭐 어차피 뭐 지지율도 안 나오시는데 지금 뭐 윤석열 뭐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선거가 되는데 원희룡 지사 솔직히 이윤영 나중에 떨어지시면 윤석열 캠프 들어가셔갖고 나중에 국무총리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면 어? 네. 근데 워낙에 사람 모시고 그러는 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 무슨 말을 그 타이밍 막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있는데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순간 저쪽은 또 네. 정치 구렁이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 막 치고 나가고. 그 많이 배웠어요, 어쨌든. 뭐 괜찮아요. 편하게 진행하시고 네. 이번 주 출연자는 누구예요?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나 아니면 김두관 의원님 지금 섭외 중에 요번에 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번갈아서 나와요. 박주민도 좋고 김두관도 좋네. 네네. 저쪽 사람들만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하고, 이제, 원래는 대장동 이슈를 좀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대장동 TF 맡고 계시는 김병욱 의원님을 이제 섭외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 저기, 지금 국감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괜찮아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론사는 또, 그러면 또 바로 받더라고요. 저거 네. 나중에 열심히 하시다가, 아, 네. 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저쪽에서 좀 제작진의 의도가 좀 불순하다 생각하면 그때 관두시면 되죠. 네네. 그땐 또 상의 또 드릴게요. 그때하고 제가 소장님 적극적으로 딴 데서 섭외 왔다 그러길래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갖고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나가갖고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면 소장님이 여론조사만 이렇게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남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인데 한번 진행도, 저희 방송에서는 진행도 하시잖아요. 네. 그 경제. 그거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경제권, 왜 그러냐면 우리 편이랑 할 때 방송이랑 네. 다른 편이랑 방송할 때랑 제가 여러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게요. 네. 저희 방송에 손수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네. 손수조가 나왔는데 네. 내가 박근혜 키지라 그러면서 막 까고 이렇게 싶은데 못 하겠는 거야 나도. 아. 그때 제 방송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 그때 저 봤어요. 저희 시청자들도 어? 네. 무슨 저런 애를 초대했냐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 면전에서 그러고 못하겠더라고 나도. 아 그런 게 진짜 좀 있더라고요. 앞에 딱 있으니까. 예, 저도 초보자인데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베테랑도 때는 그런데. 소장님 제가 앞으로는 그 방송은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야를 같이 불러. 네, 아 같이요. 같이 불러서 소장님 중간에 네네. 파이트 싸움 붙여 그냥. 아, 네. 그런 방송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희룡이 나오면 이쪽에서는 뭐 김두관을 나온다든가. 네, 저쪽에서 네. 뭐 대장동, 아니, 화천대유 갖고 떠드는 사람 있으면 우리 쪽을 사람들을 부르든가. 아, 그래갖고, 아. 왜 그러냐면 소장님은 네. 양쪽 얘기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네네. 네. 하다가 저쪽에서 좀 오버하면 그때 아주 편파적인 건 아니래도, 그 정도만 하시죠? 이렇게 딱 제대 네. 한마디만 해도, 누가 봐도, 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에 파이트! 싸움은 이쪽으로 붙여라. 네.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훨씬 좋을 것 같고, 너무 위축되지 네. 마시고요. 네, 예. 그럴게요. 우리 이은영 소장님 같이 민주당 사랑하시고, 친노 친문밖에 모르시는 분이 어딨어요? 좀 억울하셨죠? 예, 네, 아, 그렇고, 아니, 근데 그거 억울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게 너무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 스스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크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아,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그런 거? 네, 방송 딱 끝나고, 나 이게 좀 이렇게 잘했다는 스스로 느낌이 없으니까, 아, 이거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본선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네. 언론사들이 그런 유튜브 콘텐츠 여론조사랑 인터뷰 묶어갖고 지금 기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 코너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지금 나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뉴스핀도 정기조사를 하는데, 이제. 거의 통신사에서 그런 거 해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사 이상하게 나오면 그걸 좀 제가 다시 이렇게 바로 잡아서 분석을 다시 또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나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첫 판에 너무 좀 경험을 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은영 TV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갑자기 그날 이후에 구독자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 엄청 많이 빠졌어요. 몇 명이나 빠졌어요? 2천 명 넘게 빠졌어요. 구독자 2천 명 빠졌다고요? 네. 지금 다 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이은영 TV 가갖고 다시 구독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제작진들한테 네. 이쪽 사람, 이쪽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부르자고 같이? 하세요. 네. 좀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그게 이제 섭외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래요? 섭외가 제일 문제야, 예. 네. 저쪽 애들을 뉴스 피면서 섭외하라 그러고, 우리 집 사람들은 우리가 그, 얼마든지 섭외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 피면서는 저쪽 사람들 섭외하라 그러고, 우리 네. 집 사람은 소장님이 하시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그렇게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지지자들이 네. 그만큼 지지 요즘 예민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근데 원희룡 같은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편하게 잘 하시고 네.
조금이나마 뭔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좀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상의할게요. 아유, 별 말씀. 저한테 상의를 해주신다는 게 고맙고요. 소장님이 네. 그러니까 지금 베테랑이 저랑 상의할 게 뭐가 있어요? 아유, 아니,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네, 시청자들한테 지금 만 한 2천 명 계시는데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국감 보니까 대장동 이슈는 이제 어느 누가 그분인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특검 가자고 할까봐 지금 검찰 수사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특검 가자고 할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제 안 가면 되죠. 그렇죠. 방송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오래 하시려면요, 소장님. 네. 멘탈도 강해야 돼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안 봐도 우리 소장님 굉장히 소갈이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완전히 정신이 나갔었어요, 잠시.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네. 청자분들이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느꼈어요. 애정이 좋은... 있으니까 실망도 네. 하고 그러는 거지. 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안 하죠. 아, 그래서 그 영상 내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올려놓고 그거 댓글 같은 거 좀 또 어려울 때 보고 그러면서 또 초심을 찾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썽이 말 조심하고. 네. 네네. 어쨌든 우리 그 소장님 힘내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네, 이러면서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고. 그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노무현 문재인 밖에 모르시는 분이라서 뭐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방송 하다 보면 저야 그래서 다른 방송은 안 나가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꾸 여러분들 배척하려 그래요? 왜 우리 편을 자꾸 배척해갖고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왜 아군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